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늘이 너무 예쁘더니 오늘은 잔뜩 흐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네요. 며칠 전에 제가 분갈이 해준 제시라는 아이 자리 잘 잡았어요. 자리 잘 잡고 지금 반질반질 생기가 도는 것이 보이죠? 참 예쁜 아이네요. 제시예요, 제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탈피 중인 오토바이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들이 집이 10층인데도 도로가에 있으니까 좀 시끄러워요. 지금 탈피 중인 아이들 리톱스랑 요 아이는 체리톱스예요. 요 아이들 한창 지금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까요? 요 아이는 탈피를 했죠. 근데 요 아이는 아직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탈피를 하고 있는 아이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틀리죠. 씨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안 댔어요. 안 대고 나 떴는데 꽃이 폈었거든요. 요 체리톱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는 탈피를 해서 여기 껍데기를 곁에 물고 있죠. 얘는 거의 탈피를 많이 했어요. 얘는 얘가 그 중간에 보들보들해 보이는 아이가 새 아기예요. 옆에 여기가 껍데기거든요. 얘들이 얘 말라서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체리톱스나 리톱스나 뭐 축전이나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이 아이도 요 속에 새 아기가 들어있어요. 저 지금 여기는 얘도 축전인데요. 동생네 그 회사에 갖다 놨다가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집에 가져와서 분갈이하고 했더니 이제 지금 탈피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두 개로 나오네요. 두 개. 좀두 개로 나오고 있어요. 얘는 아직 안 벌어지지 않았죠. 요로 벌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제가 오늘 조금만 도와줘 보려고요. 얘들은 지금 나오고 있죠. 한창. 이렇게. 요 축전은 이게 탈피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깊이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많이 묻어준다 싶은데도 이렇게 쑥 이렇게 자라면서 쑥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얘도 분갈이 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묻어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아이도 지금 뚱뚱하죠, 배가. 뚱뚱한 게 보이죠? 요 속에 새 아기들이 들어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탈피 중이죠? 얘가 껍데기. 여기 새 아기. 그래서 오늘 요런 아이들 조금씩 길만 열어주려고요. 그러면 애들이 힘이 덜 들겠죠. 그때 탈피할 때물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빵빵하게 먹고 있으면 그만큼 애들 탈피할 때 힘들다고 되도록이면 물을 주지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먼지가 푹푹 날 정도로 저도 물을 줄였어요. 지금 탈피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도와줄게요. 이 아이도 제가 미리 껍질을 까줬던 아이죠. 루비예요. 지금 햇빛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도와줬던 아이들은 미리 다 탈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리톱스도 너무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면 지금 이 아이들은 미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절반은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 아이도 많이 나왔죠. 이 아이는 아직 나오질 못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조금만 살짝이만 건드려도 이렇게 탁 터지듯이 여기 아기 보이죠? 속에 이렇게 이제 요
예, 겉에 껍질이 마르면서 요 아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양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아기가 신기하죠? 요 아이는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는 하나죠. 이렇게 하나, 얼굴이 하나, 가끔씩 두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쭉. 약간, 습이 있어요. 속아이가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벗기진 않고 그냥 약간 찢어만 줄 거예요. 여기도 찢어줄게요. 그 찢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지금 얘도 두 개가 들어있네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가끔 쌍둥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죠. 근데 속 아이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쉽게 버려져요. 얘들이 탈피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도 두 개가 있어요. 두개 속에. 여기도요. 신기하죠? 이런 거 식물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속껍질, 계란 껍질처럼 속껍질이 있어요. 마르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얘도 두 아이가 있죠. 두 아이. 얼굴이 두개 이렇게 마주보고 나오죠. 마주보고, 얘는 하나. 이제 풀리죠. 하나하고 두 개하고. 이렇게 축전이 하트 모양이라 인기가 많아요. 하트를, 다들 하트를 좋아하잖아요. 이 정도로 아주 작은 아이들은 아직 냅두고요. 겉에 껍질들은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그래야지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속껍질이 꽃도 이렇게 피면 굉장히 예쁜, 또 촛불 켜놓은 것처럼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빌로붐이라는 아이예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름이 각자 있어요. 이 아이는 이게 탈피를 했죠. 껍데기가 이렇게 아래쪽에 물고 있죠. 이 통통한 이 아이 한번 해볼까요? 속껍질은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둘게요. 그냥 속껍질 벗기다가 끝까지 하다가 괜히 상처 주면 얘도 쌍두로 나오고 있어요. 쌍둥이로. 얘도 쌍둥이고, 얘도 쌍둥이고. 그냥 계란을, 알을 깨고 나올 때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쌍두일까요? 삼두일까요? 얘는 삼두 같기도 하고. 일단
또 그만 손대, 괜히 손대가지고 너무 손대면 애들은 상처 입을까봐. 상처 입으면 진짜 애들이 크면서 계속 상처를 받고 다시 다음 해에 1년에 한 번씩 탈피를 하거든요, 거의. 그때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 아주 조심조심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도 지금 쌍둥이 들어있대, 쌍둥이. 쌍둥이 들어있는 거 보이죠? 여기. 두개 확실하게 보이죠? 얘도 두 개. 얘는 하나, 얘도 두 개예요. 마주 보고 손을 모으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얘도 두 개예요. 거의 얘는 요 화분에는 거의 두 개씩 다 나오네요. 두 개씩, 얘도 두 개씩. 얘는 하나인가 봐요. 어떡해, 어떡해. 상처 주면 안 돼. 다두 개씩이에요. 이 순간만은 제가 삼파예요. 삼파. 됐어요. 상체가 잘 아물어서 빨리 아물어서 아가들이 지금 여기도 지금 상처 입었던 화상 잘안 보이네요. 여기 화상 자국이에요, 얘가. 화상 자국을 이렇게 벗고 속에 이렇게 새순이 나오죠.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들은 깨끗하잖아, 그죠? 한번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아주 오랫동안 이 탈피를 할 때까지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쭉 조금 벌어지는 콩, 완두 콩처럼 벌어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속에다 정말 신기하죠. 얘들은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하면 속에 아이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죠. 그냥 안 해도 자연스럽게 탈피해서 자라겠지만 이렇게 도와주면 조금 더 빨리 세상 빛을 보는 거죠. 이렇게 양을 볼까요? 체리톱스라고. 우리 톱스, 체리톱스. 축전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탈피를 해요. 이 체리톱스는 조금 약간 까칠한 아이예요. 성장도 쑥쑥 안 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얘가 겉껍질이에요, 얘들이. 그 껍질도 커 보이죠? 속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나오면서 서서히 말라 없어질 거예요. 이 체리톱스는 바짝 말렸다가 한번 물을 푹 주고 식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체리톱스 얘는 특히 더 바짝 말렸다가 좀 진짜 이렇게 물렁물렁하다 싶을 때까지 말렸다가 한번 물을 저면으로 푹 스며들게 하면 별탈 없이 잘 자라는 아이예요. 오늘 이렇게 축전이랑 체리톱스 이렇게 탈피하고 있는 아이들 제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